이 슈거 펌킨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안에 요 씨앗을 이렇게 파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열된 오븐에서 푹 익을 때까지 구울 거예요. 슈거 펌킨은 되게 부들부들해. 부들부들해서 잘 잘려요.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펌킨 시드는 구우면 진짜 맛있거든요. 버터를 뭐 두 스푼? 세 스푼? 저는 그냥 한 요 정도 남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전부 쓰려고요. 시나몬을 한 테이블 스푼 정도? 한 테이블 스푼? 그 정도? 너트맥. 너트맥은 너무 많이 하면 맛없으니까 한 4분의 1 티스푼? 그 정도? 좀 달짝한 게 맛있으니까 설탕은 한 세 테이블 스푼? 소금은 한 4분의 1 티스푼? 아까 섞을 걸. 에이, 귀찮아. 보기만 해도 맛있지 않나요, 벌써? 안에 속을 이렇게 스푼으로 파면은 이렇게 파져요. 이렇게 하면 펌킨 퓨레가 완성됐어요. 이 펌킨 퓨레는 펌킨 파이에도 쓰고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펌킨 브레드 영상에도 그대로 쓸 거예요. 이 정도 되는 10인치 파이디쉬 기준이에요. 여기서 쓰는 계량컵은 북미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한 컵이 240ml로 나와요. 한국이나 일본처럼 한 컵이 200ml로 나오는 기준의 레시피는 제가 밑에 디스크립션 박스에다 써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양을 조금씩 조절해서 만들어주세요. 밀가루 2컵. 버터는 한 컵인데 보통 캐나다에서 파는 버터는 이렇게 1파운드로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딱 두 컵이에요.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요 정도 딱 절반만 쓰면 그게 딱 한 컵이 돼요. 버터는 한 컵이니까 절반을 좀 자를게요. 설탕 한 테이블 스푼, 소금은 반 티스푼. 보통 푸드 프로세서에는 on이 있고 off가 있고 pulse가 있는데 이 pulse를 이용해서 요 버터들이 좀 작아질 때까지 한 5초에서 7초 정도만 붕붕 갈아줄게요. 이렇게 보면 버터들이 이렇게 작게 알갱이 알갱이로 돼 있어요. 요 정도가 딱 좋아요. 사워크림 반 컵. 그리고 한 번 더 펄스 해줄게요. 이렇게 보면은 아주 버터들이 잘게, 아까보다 좀 더 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냥 보면 가루처럼 보이지만 뭉치면 뭉쳐져요, 의외로. 이게 플레이키한 파이 크러스트의 비법이에요. 라드를 쓰지 않고도 맛있는 파이 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. 이제 이거를 하나로 뭉칠게요. 버터가 살짝 녹아서 이렇게 파이 반죽이 돼요. 이거를 냉장고에서 1시간 동안 휴지할게요. 이제 펌킨파이 필링 만들 거예요.
달걀 두 개, 달걀 노른자 한 개, 달걀 넣고 흑설탕 4분의 3컵, evaporated milk 요거 한 캔, 한 캔에 354ml예요. evaporated milk 한 캔, 아까 퓨레했던 펌킨 2.5컵, 시나몬 한 테이블스푼, 넛맥은 한 티스푼, 올드 스파이스 가루 반 티스푼, 그리고 생강가루 반 티스푼, 소금도 반 티스푼 갈아줄게요. 파이 필링 끝! 아까 휴지에 뒀던 반죽을 꺼낼게요. 꺼내서 이제 파이 쉘을 만들게요.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는 좀 딱딱해서 잘 안 펴져요. 그럴 때는 그냥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 펴져요. 손에 온기가 있어서. 이게 도우가 되게 버석버석거리게 느껴질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사워크림을 들른 게 아닌가, 버터를 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원래 버석버석해요. 이제 요 파이 디쉬에 맞게 밀대로 밀어줄게요. 잘 돌려가면서 구석구석 안에까지 파이지가 밀착이 되게 하는 뒤, 애플파이는 저는 요 끝까지 다 채워요, 속을. 근데 펌킨파이는 그것보다는 한 요 정도만 속을 채우는 게 먹기가 좋아서 이 파이 디쉬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 거예요.